본격적인 12월 장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어떻게 시장에 대응을 해야 할지 내일 장 미리 보기로 알아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할지, 어디에 좀 주목을 해야 될지 포인트를 잡아볼까요? 우선 12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12월 달 들어서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최근 들어서 11월 달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한 가장 큰 주요 이유가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두 번째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다는 점인데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는 주가에 이미 선 반영을 했지만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2분기 쪽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과도하다 싶으면 네. 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시장은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지금 시장에서 하방 경직성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견고하게 나와주고 있고 지금 관련 종목 낙폭이 굉장히 과하게 나왔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보면 좀 많이 올라왔어요. 네네. 실제로 투자 심리도 굉장히 완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선물, 현물 매도를 했지만 공매도 조치 이후에 실제로 외국인들은 사는 기조입니다. 네. 오히려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 순매수세가 나와주고 있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3조를 매수를 했는데 그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만 2.7조 원을 매수를 했어요. 그만큼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스탠리라든지 리포트를 좀 내용을 읽어보면 반도체 업황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더 늘려도 좋다라는 의견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방 경직성은 나와주고 있는데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좋아지고 있는 내용은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고 상승으로 가기에는 모멘텀이 살짝 부족한 상황. 그거에 따라서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지수 같은 경우에는 견고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처럼 각각의 섹터가 움직이는 종목별 장세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그런 쪽에 조금 더 집중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혹은 나는 트레이딩을 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턴어라운드를 하는 섹터,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든지 OLED라든지 혹은 MLCC라든지 이런 섹터에 대해서 오히려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좀 회복이 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상승 모멘텀은 찾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계속 좀 박스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다음 주에 월요일에 저희가 어떤 업종이나 섹터 또 테마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사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방산 쪽에서 좀 핫하게 움직였는데 그쵸? 방산을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물론 골드만삭스가 이틀 전에 리포트를 낼 때 한국 비중 좀 더 담아라. 그리고 추천 섹터는 방산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방산이 그걸로 인해서 오른 것은 아니고 실제로 3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3분기 실적이 좋은 일부 방산주 같은 경우는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쪽이 좀 대표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들 이런 쪽에 더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보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다는 점. 네. 실제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은의 개정법 지연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2차 계약만 하더라도 원래는 상반기에 계약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좀 금융 지원에 대한 부분이 약간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서 실제로 여야 모두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 좀 긍정적인 얘기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24년도 주요국들의 예산안을 보게 되면 실제로 방위비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주요국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중국 쪽에서 방위비가 전년 대비했을 때 확대가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더 확대가 될 예정이라는 점. 실제로 지금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는 쪽이 폴란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우디도 있고 그 외 다양한 국가들과도 함께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보면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는 모멘텀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일부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에 더해서 시세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붙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신규로 접근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움직이지 못한 종목, 대표적으로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좀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방산주들 오늘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 쪽에서 우리 시장, 그중에서도 우리 시장의 방산주들을 좀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저희도 한번 그 포인트를 추적을 하면서 투자하는 데 힌트를 얻어야겠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이 시작할 때는 저희가 어떤 종목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네, 삼성전기라는 종목인데 왜 갑자기 MLCC냐라고 보면 최근에 좀 주목하고 있는 쪽이 바닥권에서 움직이는데 내년에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섹터를 보자. 아무래도 좀 가격적으로 접근하기도 편하고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내용들도 좋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라는 기업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MLCC 업황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 좋았습니다. 삼성전지 3분기 실적 수치 좀 안 좋게 나왔지만 내년부터는 MLCC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에 사용된 MLCC 같은 경우는 1,000개 정도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14,000개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16,000개 이상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온디바이스 AI, 특히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24에 온디바이스 AI를 적용을 한다, 이런 쪽을 공개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 지금 핸드폰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내년 갤럭시 S24 나온 것을 보고 좀 바꾸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내년부터는 온디바이스 AI가 탑재가 된 PC라든지 스마트폰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온디바이스 AI로 인해서는 데이터 처리 속도를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선 MLCC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만큼 MLCC에 대해서는 Q단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P단에서도 ASP 상승 효과가 24년부터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Q와 P단에서의 상승 효과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특히 삼성전기가 중국 쪽 비중이 좀 높은데 중국 쪽에서의 스마트폰 수요 증가에 따라서 MLCC 판매도 견조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가격 전략 그럼 바로 주시죠. 사실 좀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14만 9천 원 라인 때까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4,100 원 라인 때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뭐 삼성그룹주들이 삼성전자 빼고는 조금 들썩거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삼성전기 한번 저희가 다음 주에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일장 미리 보기 김시은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